바로 긴큰 방, 크기가 9m에 3m 되는 방을 가로 긴큰 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냥 가로 큰 방은 6m에 3m 정도 되는 방을 말하는 것이고, 그냥 일반적인 방이라 하면은 3m에 3m 되는 그런 크기의 방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긴큰 방은 연기를 어떻게 배출해야 아궁의 하열이 쉽게 들어가는가, 또 빠르게 들어가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로 긴큰 방, 9m 되는 방은 일반인이 놓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로 긴큰 방에는 이 고래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8년기법의 8가지 기법과 또는 4가지 사기인 특장점이 여기 가미되어야만 이 가로 긴큰 방도 고루 따숩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사람도 이 배변을 잘해야 건강하고, 구들도 굴뚝으로 연기가 손살같이 계속 나와야 이 아궁의 뜨거운 하열이 고래 속으로 연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전도돼서 이 방이 고루 따숩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기가 배출되려면은 이 아궁에서 어떻게 고래 속에 그 하열이 잘 들어가게 될 것인가, 또잘 들어가게끔 그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구상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은 아궁에서 미는 것이지 굴뚝에서 흡기기를 따라가 뽑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밀어야만 설사 방 옆에 연기가 샌다 하더라도 뜨거운 하열이 그쪽으로도 계속 이렇게 연도와 굴뚝 역할을 하기 때문에 뜨신 것이지, 굴뚝에서 흡입기를 달아가지고 뽑아낸다면은 물론 아궁의 하열도 깊이 들어오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은, 측면에서 만약에 구멍이 났다면은 찬바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의 하열은 미는 것이지 뽑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가로 긴큰 방에 있어서는 이 아궁에서 처먼지 이렇게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구조를 더잘 들어가는 기능으로 바꾸기 위해서 아궁을 조금 낮춘다든지, 또 아궁 윗 입술을 조금 낮춘다든지, 또는 함실 아궁벽을 좀 좁게 해가지고 높이 만든다든지, 그 아궁 구조부터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고래의 바닥 구조도 윗목으로 갈수록 점점 낮게 만들어야 되고, 또 아궁의 하열이 쉽게 윗목으로 갈수 있도록 구들장 높이도 점점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 긴 방은 방 양측으로 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아랫목에서 돈산판을 이용해가 강제적으로 불을 펴야 되고, 또 구들장을 측면으로 갈수록 점점 높인 유선형으로 놔야 오르는 불 성기를 따라 방 측면으로 아궁의 하열이 쉽게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궁의 하열이 가게 되면은 이 습기가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윗목에서 뒤끝자의 주류뚝을 막아가지고 방 중앙 부분에는 습기를 첫째 없게 해야만 아궁의 하열이 쉽게 넓게 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밀린 습기가 개자리에 가득 찬다면은 이 개자리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넘치게 되는 그런 것을 못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개자리 바닥에다 관을 매설해가지고 아궁 구조에서 가장 낮은 아궁 바닥 밑으로 아예 원천적으로 빼버릴 때 윗목에는 건조하고, 또 고래 속에는 압력이 해소됨으로써 아궁의 하열이 쉽게 윗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도도 이를 좀 넉넉하게 해야만 냉습천과 옹기천이 나눠져가지고 이 아궁의 하열이 쉽게 배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도와 굴뚝도 식지 않게, 겨울에 외온이 차더라도 식지 않게 이중연도로 한다든지 보온을 해야만 아궁의 하열이 쉽게 굴뚝으로 도착해서, 또 굴뚝에 도착한 것은 쉽게 배연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방 전체가 따숩게 되는 그런 것이 된다. 이렇게